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 호버 메소드를 이용해서 마우스가 다가가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꿔주고 마우스를 다시 치우면 원래 있던 이미지로 돌아가는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업할 때, 공부할 때 지금 이렇게 되죠? 이미지가 겨울 이미지가 됐다가 장미 이미지가 됐다가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이쪽을 보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지금 그 크롬 브라우저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검사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 화면이 나타나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엘리먼트 콘솔이 있고 엘리먼트가 있죠. 엘리먼트를 열어두고 이렇게 해당하는 요소 부분을 선택을 해줘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미지 부분이죠. 선택을 해주면 자 마우스가 다가갈 때 이미지 SRC와 Alt가 바뀐 값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SRC와 Alt의 값이 바뀌고 있습니다. 로즈가 됐다가 스프라우트가 됐다 그러죠. 로즈가 됐다, 스프라우트가 됐다. 그리고 Alt도 장미 이미지라고 이미지가 됐다가 겨울 새싹이 됐다가 그러죠. 요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이제 호버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자, 무엇?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미지에 정확하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한 칸 띄어도 되겠죠. 그대로 적어도 되고 한 칸 띄어도 돼요. 점 호버 이렇게 적는 거죠. 이렇게 적어요. 그죠? 여기에서 엔터를 두 번 쳤어요. 이렇게. 함수가 두 번, 펑션이 두 번 들어갑니다. 탭키 누르고 펑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엔터 두 번 치고 막아요. 아이고. 중괄호 쉼표하고 펑션이 또 들어가죠. 이어서 쭉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적는 것이 유지보수할 때 오류를 발견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this라고 적어보겠습니다. this.attr attribute라 그래서 HTML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변경해야 될 것이 SRC 값도 바꿔야 되고 Alt의 값도 바꿔야 되거든요. 두 개의 속성의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중괄호를 한 다음에 자, SRC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값을 변경할 값을 적어주고요. 쉼표를 하고 Alt라고 적고 이렇게 콜론이죠. 그 다음에 변경할 값을 적어주면 돼요. 자, images 그래서 파일명이 스프라우트 sprout.jpg 자, 여기에는 한글로 겨울 새싹이라고 적고요. 자, 복붙하겠습니다. 복붙해서 자, 로즈로 돌아오고 다음에 장미 이미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크롬으로 실행해 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검사 누른 후에 자, 이 화면 안에서 커서를 두고 마우스 휠 있죠? 컨트롤 누르면서 휠을 사용하면 글씨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누르면 여기 이 코드 부분을 크기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고 섹션 열고 여기 열고 이미지를 정확하게 하면 클릭을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을 안 해주면 다시 닫혀요. 코드가. 그래서 이렇게 눌러놔야 열립니다.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마우스 다가가면 자 Alt SRC와 Alt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검사 누르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경계선을 이렇게 해서 코드 부분을 확장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호버 메소드를 이용해서 마우스 다가가면 이미지 주소가 바뀌고 마우스를 치우면 원래로 돌아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